네, 피플인사이드 고흥군수 후보를 초청해 정책과 비전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로 민주평화당 송기근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고흥군수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수 후보 송기근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각 지방에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가치이고 우리 고흥군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흥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왔습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33년간 지방행정을 직접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흥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고흥 국민께서도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저 송기근이는 고흥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서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고흥을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군수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고흥군수 선거가 공영민 후보와 이파전인데요. 이 후보님만의 차별화된 이 공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비해서 제 공약은 미래 중심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고흥군 관내 마을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중심으로 주민 맞춤형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관련 정책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 공약에 보면 천경자 생가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다 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천경자 아트파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천경자 미술관은 물론이고 천경자 어린이 체험관, 천경자 기념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건립을 하고 천경자 거리를 만들어서 과거 군청에 있었던 구도심을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전남지역이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이 고흥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이고 참 난제입니다. 네. 쉽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지방 차원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구 유입을 최대화하고 인구 유출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구 유입,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저는 청년고흥 귀향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022년까지 4년간 고흥을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고흥인 1,00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을 조성을 해서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청년 창업농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귀농, 귀촌, 기어 인구를 유입을 시키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는 인구 유출을 최소화시켜야만 합니다. 인구 유출을 최소화시키려면 고흥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흥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농축수산업의 6차 산업화로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 활성화로 요식업이나 숙박업소 일자리를 늘리고 또한 청년 일자리도 개발해서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학교 때문에 고흥을 떠나는 인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 관내 명문 학교를 육성해서 고흥에서 학교를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담임을 해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흥을 해양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신가요? 예, 관광의 개념도 새로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주민 소득에 이익이 되는 그런 관광을 테마 중심으로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봉래면에 아주 아름다운 생태섬인 애도라는 조그만한 섬이 있습니다. 그 애도라는 섬과 옆에 있는 사양도 섬을 출렁다로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다리를 만들 계획이고요. 또 녹동에는 해양수족관인 아쿠아리움을 만들어서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관광객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공원은 섬이나 다름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해안도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해안도로에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서 관광객들이 자전거도 타고 걷기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남양 선정에 가면은 갯벌로 유명합니다. 그 갯벌을 체험 상설화 해서 부모와 어린이들이 같이 와서 갯벌에서 장난치고 놀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앞서서 인구 유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일자리는 단순히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드냐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얼마나 높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공원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축산업을 생산, 가공, 유통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소위 6차 산업을 최대한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판매를 넘어서 현장 체험까지 곁들이면 더욱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도 테마 관광 중심으로 가급적 먹고 자고 머무는 관광, 머무는 관광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은 숙박업소나 음식점 고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숙박업소나 요식업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부분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방과후 수업 때는 강사를 어르신들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제공해 주므로써 이런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인들의 공공근로사업도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고흥 시민들에게 현재 가장 시급한 복지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고흥 지역은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 복지 문제 중에서 노인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흥은 노인 인구가 38.3%로 약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복지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건강관리, 특히 건강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 이런 게 어르신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를 도입을 해서 의사가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주시면 어르신들은 편리하고 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네. 고흥 건강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고흥 군수에 나서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군수라는 자리는 대통령이 누구냐, 소속 정당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흥군의 행정은 정당이 아닌 군수라는 인물이 하는 것입니다. 군수가 어느 소속 정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수가 얼마나 능력 있고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고흥군에 쌓인 묵은 때를 벗겨내고 고흥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고흥 발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고흥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근 민주평화당 고흥군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